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닭에 간다 유다혜연입니다. 오늘도 장내 세균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주대병원 김규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을 항상 먹잖아요.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으면 결국은 그게 소화돼가지고 장에서 분해돼서 흡수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영양분의 흡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장이 튼튼을 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혹시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그게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1차 방어 역할도 또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또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지금 숨으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외부 환경과 우리 몸은 지금 접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피부가 있을 거고, 사실은 호흡기도 있지만 소화기도, 우리가 입을 먹기 때문에 소화기도 사실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그 기관인데요. 이세 기관 중에 가장 큰 체표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 면적이 가장 큰 표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좋은 게 혹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을 70%를 우리 몸에, 장에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 성숙 및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면역력 네. 참 중요한데 이장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또 핵심 요소가요. 바로 장내 세균이잖아요. 이 장내 세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로 아까 제가 소화 기능의 역할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화 기능을 역할을 하는 데서 장내 세균이 대부분의 역할을 많이 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물 소화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게 만드는 역할도 역시 장내 세균이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에, 우리 몸의 70%가 장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면역력을 성숙하는 데서 그 바로 장내 세균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 성숙 및 유지에도 장내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만약에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장의 아까 장내 세균 역할 중에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장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어떻게 증상을 호소하냐면요. 변이 이쁘게 바나나처럼 솔직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애들 변 보셨겠지만 변이 풀어지지 않고 바나나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요. 뭐 동글동글하게 나온다든가, 물속에서 풀어져 있다든가, 그리고 가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방구가 많아진다든가, 냄새도 독해지고, 그다음에 트림도 많아지고. 그리고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장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음식들을 유해 균이 좋아해서 그런 음식을 보면 더 가스가 많이 형성돼서 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함을 잘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화기 쪽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결국은 장에서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 거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가냐면 혈액을 타고 간에 먼저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가 그래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장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역시 장에 안 좋은 네 갖고 있는 독소들도 장에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간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거꾸로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장내 세균 불균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면역력의 70%가 장에 몰려 있고 그거에 관여하는 게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으면 면역력의 문제에 관련된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나 더 나아가서는 자가 면역 질환,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걸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내 세균 불균형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김규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